짠투령이, 아이 쿠쿠다스 같은 거 말고 부셔지지 않는 거 가져와야지. 야, 이거 다 가로됐잖아. 야, 니네 형이 이런 거 안 가르쳐 주냐? 응? 죄송합니다. 하여간 잘생긴 형제들은. 근데 어쩔 때 보면 솔직히 저보다 동생 같아요. 나 동생 같냐? 죄송합니다. 집에 나와서 가족들이랑 살아남아서 좋은가 봐요. 참 좋아했어요, 그곳은. 우리 승조원들이 다. 22명을 바닷속에 영영 꼬라박아 놓고는 걔네들 아직도 바닷속에 있다고! 지금 니네들이 해야 되는 건 찬란 강도형을 영웅처럼 떠받드는 게 아니라 그 새끼 손에 새거랑 채워서 감옥으로 끌고 가는 거야. 불쌍한 태동이 우리 승조와 한 명 못 가지 답답해졌지 내가. 정태사! 저기 냄새나지 않아요? 끔찍한 습기랑 찌든 공기랑 냄새나잖아. 태룡이가 아직도 물속에 있어요. 신호탄 띄운 지가 12일을 지났는데 왜 이제야 찾은 거지? 태풍 때문인 것 같은데? 다행히 통신부에는 고쳤다니까 사령부에서 응원하겠지. 부장님이랑 방법이 있겠지. 그래도 당연하지. 안 됩니다. 누구도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. 한 사람이라도 여기서 사서 나가는 게 맞는 거 아니야? 어? 부장님, 안 됩니다. 이거 안 됩니다. 생각해봐. 네 동생이 태룡이가 여기서 사가 나갈 수도 있잖아. 노상사님이 살고 싶은 거 아니고요? 4인 반대, 4인 찬성. 나머지는 나한테 맡겼어. 반을 살리는 걸로 결정한다. 회장님 잠깐만요. 형, 하지마. 44개의 실이 있다. 한 번 뽑은 실은 절대로 바꿀 수 없다. 이게 원칙이야. 짧은 실은 한미, 긴 실은 함수에 선다.
전태룡, 너 형 말 진짜 안 들을래? 그만해. 받아, 괜찮아. 하지 말라고. 전태룡! 받아. 하지 말라고! 뭐야? 실은 바꿀 수 없다. 이건 제가 올립니다. 전 찬성 안 했습니다. 명령이야. 태룡이 제 동생입니다. 아직 좀 많이 하고. 전태성. 명령이야. 대본은 자기한테 안 씁니다. 니네 다 알잖아. 이거 아니잖아! 니네 알잖아. 니네 다 알잖아! 얘들아! 전태성들, 이 시간부터 직무 정지다. 감금해. 하나 둘 셋 하는 형의 자 하나 둘 셋 형